그렇지. 이선민 씨는 어떻게 어떤 여성으로 알고 있는지요? 이선민 씨는 그 좀 푸근함이 있고 네. 아 푸근함 외모에서요? 아니요 인생에 그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네. 그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아 그러니까 그만, 이 네. 대화가 통하더라고요. 아 대화가 그러니까 금방 이게 친해지게 그러니까 이제 대화만 네. 통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됐군요. 아니 저 49금 얘기만 하니까 아 만나면 그래요? 권승희 씨가? 아니 왜냐면 저희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. 왜냐면 개그맨들 전부 그렇죠. 남자들 사이에서 컸잖아요 저희가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막 와서 어머 어머 성적으로 막 어머 그럼 저런 얘기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. 거야. 그렇죠. 이 코미디언들 이렇게 만나면은 왜 이렇게 그 코미디 소재로서 그럼요. 그냥 물어보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. 네. 형 요즘 잘하고 살아?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아, 네.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 어떻게? 아니 저기 요즘 쉬고 있어. 좀 쉬고 있다 그랬더니 안타까운 눈으로. 그러나 도와줄 순 없고 뭐 이런 거. 자, 근데 형 결혼하자. 이 동료로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고 왔잖아.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여자로 보이더라고. 진짜?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동료 개그맨들이 얘기해 주는 게 예전에 뭐 돈을 많이 벌었대요. 지금 뭐 동산 부동산도 많. 아, 왜 대답을 안 해? 빚밖에 없다고? 빚밖에 없어. 이제 다 갚고 한 2억 남았나? 아직도 있어? 형 그거 갚아줄 수 있지? 갚을 수야 있는데 뭐 한 20년 분할로 갚든가. 그래, 가자. 가자.